박중훈 배우님이랑 최종원 배우님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은근히 슬쩍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랄라라 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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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라 하면서 뭐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위치 을라드랑 자 간만에 윈도우 95, 98 때 뭐 이제 컴퓨터 새로 사거나 컴퓨터 집에 수리 맡기고 나면 간단하게 PC 수리 기사님들이 은근슬쩍 깔아주던 그런 왕 간단한 윈도우 고전 게임을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 오늘 해본 게임이 오비라거 퍼즐 게임이에요. 요 진짜 알만한 사람들 윈도우에서 많이 은근히 해봤을 거고 굉장히 저용량 게임이기도 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어서 은근히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분들은 이게 뭔 뭐하는 게임입니다고 할 수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내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때는 바야흐로 1997년 8년쯤 약간의 이제 세기말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런 무렵 때에 흘러나왔었던 TV 맥주 광고가 있었어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그 우리가 아는 오비라거 맥주가 맞는데 그 맥주 광고의 유명 영화배우이신 박중훈님과 지금은 원로배우 정도가 되셨을 최종원 배우님이 이렇게 해서 광고로 나와서 꽤나 유명했던 시리즈 광고가 있었어요. 그 이제 대표가 되는 요 베이스가 되는 광고를 먼저 보고 갈 건데 그 광고가 TV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프로모션용 게임을 만들어서 윈도우에 간단하게 배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게임이 바로 오늘 해볼 오비라거 세임 게임이라는 간단한 퍼즐 게임이 되겠는데 요 일단 근본이 되는 광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냥 뭐 대략 이런 거거든. 요 이제 박중훈 배우님이랑 최종원 배우님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갑자기 은근히 슬쩍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떤 거냐면은 막 랄라라 특치 랄라라 하면서 뭐 이렇게 춤추는 게 있어. 막 이런 그런 간단한 진짜 그 광고 이 랄라랄라랄라라 하는 이 멜로디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였는데 요거 광고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요거예요. 요건 이제 TV 광고가 있었는데 요걸 보시면은 알 거예요. 당신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니까 저 댄스를 계속 추고 있어 반복적으로.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래. 라라고 했네. 혹시? 그니까 저 당시에 이게 랄라라 여기 박중훈님 혼자 나와가지고 광고가 인기가 흥하니까 최종원님이 바로 D 시리즈에서 합류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저 당시에 랄라라라고 하면은 나라고 했을 때. 라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광고 시리즈가 워낙에 흥해서 나왔던 퍼즐 게임이었는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조여보도록 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해볼 게임이 이거예요. 윈도우 창에 간단하게 나왔던 요 화면 퍼즐 게임인데 약간 그 뿌요뿌요 같이 그런 스타일로 비슷해요. 이제 조각을 최대한 같은 것을 많이 모아가지고 원기옥을 모아서 최대한 점수를 이빠이 만들면 된다. 점수가 네 자리가 있는데 천점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천점 만들기가 쉽진 않은데 최대한 이빠이 많은 것들 뭉탱이로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잡아야 점수가 많이 따지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아 이런 식으로 효과음이 나오는데 진짜 효과음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때 광고에 나왔던 대사들이 나오면서 성경아 이런 식으로 효과음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거를 이제 맞추면 되는 그런 이제 간단한 퍼즐 게임 광고 퍼즐 게임이에요. 자꾸 광고라고 하고 있네.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라고 해. 그러니까 나오는 대사들이 좀 웃겼어 이제 효과음이 좀 많이 뭉쳐진 걸 좀 해야 잡아야 되는데 점수를 좀 많이 따려면 성경아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아 여기 저 카프리끼리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옛날 카프리 디자인이다 성경아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 뭔가 모였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원기옥을 모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거든. 성경아
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왜 안 모이는 거야, 여기가. 저거 좀 모이면은 점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이쪽에는 그냥 일단 없애야겠네요. 더 이상 뭉칠 수 있는 게 없어서. 어쩜 모였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모으는 거죠. 이쪽을 많이 없앴고, 아, 여기를 이제 뭘로 모으지? 아, 여기 끝을 얼마 못 모으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모으면 돼요. 점점 모입니다. 여기 왼쪽 구석으로 점점 몰려요, 퍼즐이. 아, 역끊겼네, 여기. 캄보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지금 뭐 500점도 안 나왔어. 내가 500점 잘 넘는데.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새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새기는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랜덤 돌리고 퍼즐 많이 모일 것 같은 곳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많이 보일만한 데다가 해야 되는데, 어, 이번 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자, 봅시다. 이야, 많다. 카프리를 좀 모아야 되겠는데. 나거랑 카프리가 좀 많이 모여. 오,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아, 끊겼다. 아이씨. 여기 안 되네. 아, 뭔가 안 돼, 지금. 여기도 끊겼네. 오케이, 어, 뭔가 모였네요. 하고 여기는 끝내고 여기 나는 상쾌하다. 나는 상쾌하다. 여기도 한번 없애야 되는데. 박중훈님 많이 나왔네. 라거. 아, 여기 찌꺼기가 너무 많아. 여기 아, 이어진 데가 없어. 찌꺼기가 너무 많은데. 아, 끝났네. 에이,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이번에 그래도 아까 전에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갱신은 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아니네. 아까 전보다도 점수가 안 나왔어. 아까 전에 했는 게 351점인데 지금 했는 게 289점이네요. 에이, 500점. 나 옛날에 이거 한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1000점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이, 됐어.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 랭킹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중훈님이 이렇게 댄스를 추는 GIF 옛날 화질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간단한 추억의 윈도우로 할 수 있었던 옛날에 컴퓨터 기사님들이 몰래 깔아주던 그 추억의 게임. 이거 알만한 사람들은 진짜 좀 나랑 동년배급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오비 라거 세임 게임이라는 이 간단한 간단한 퍼즐 게임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추억의 게임. 여기까지.